안녕하십니까. 하늘이 아주 맑고 포근한 날씨입니다. 포린 어페어스지에 재미있는 페이퍼가 하나 실렸습니다. America is up, China is down. 첫 문장이 time and momentum are on China side라고 연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시 주석이 호언장담한 대로 금년 한 해 차이나는 잘 나가고 미국은 계속 기울었냐는 건데 이 페이퍼에는 그렇지 안 되는 겁니다. 반대라는 겁니다. 이 글은 호주 레이 연구소에 마이클 훌리 러브라 소장이 썼는데 이 로이 연구소는 매년 아시아 파워 인덱스라는 걸 발표합니다. 아시아 주요국이 국력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는 건데 금년 결과는 미국의 전반적인 점수는 올라갔고 중국의 점수는 깎였습니다. 제가 왼쪽 위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아시아 파워 인덱스는 8가지 지표갖고 이제 아시아 주요국의 어떤 국력의 흐름을 분석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가 저 왼쪽 위에 뜻이 economic capability, 경제적인 능력이죠. 두 번째가 military capability, 세 번째가 resilience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나라 경제가 외부의 충격, 유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 때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future resources, 미래 어떤 자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economic relationship, 다른 나라하고 경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그 다음이 defense network, 일곱 번째가 diplomatic influence, 외교적 영향력, 마지막 여덟 번째가 문화적 영향력. 이 여덟 개 지표 갖고 쭉 그 주요국에 이렇게 국력의 흐름을 하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금년에 안정적으로 아시아 파워 인덱스가 높아진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3년을 보면 2018년부터 로이 연구소가 이 지표를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미국은 계속 디클라인하고 중국은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저 지표를 보면 2018년에 미국의 아시아 파워 인덱스는 84.6인데 그 전에 비해서 또 떨어진 겁니다. 2019년에는 84.5로 떨어졌죠. 2020년에는 82.6으로 팍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팬데믹이 발생을 해서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하고 엄청 헤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지난 3년간 중국은 쭉쭉 올라갔어요. 2018년에 74.5 전에 비해서 올라가고 2019년에 75.9, 그 다음에 2020년에 76.1로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 흐름을 자세히 보면 만약에 금년에 과거 3년의 흐름식으로 중국은 쭉쭉 올라가고 미국은 쭉쭉 떨어졌으면 금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시아 파워 인덱스가 서로 엇갈리고 역전하는 건데 극적으로 미국은 81.6에서 금년에 82.1로 쭉 올라간 것 반면에 중국은 76.1에서 74.6으로 쭉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미국이 지난 그 3년간 떨어진 그 파워 인덱스를 보면은 주로 밀리터리 케이버빌리티, 이건 그렇죠. 뭐 중국이 그 사이 엄청나게 뭐 남중국의 군사기지 맹이고 랴오링함 상공 항공모함 맹인데 국방력을 확충했는데 미국은 손 놓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또 지난 3년간 미국이 떨어진 국력이 뭐냐면 디펜스 네트, 이것도 그렇죠. 뭐 중국은 뭐 1대1로 그래갖고 막 여러 나라의 네트워크 형성하고 인도 태평양에다가 뭐 특히 인도양에다도 뭐 지부티 같은데 스리랑카 같은데 해군기지 맹기를 그러는데 미국은 뭐 특별한 진전이 없었고요. 세 번째 이제 미국이 떨어진 파워 인덱스가 외교적인 영향력이죠. 지난 3년간 중국은 엄청나게 외교에 공을 들였죠. 1대1로 그러면서 뭐 동남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돈 엄청나게 퍼붓고 뭐 인프라 건설해 주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조용했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컬처럴 인플루언스, 문화적인 영향력도 중국은 그새 뭐 공자학원 천익계에 끌으면서 엄청난 국제적인 활동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이제 미국은 올라가고 중국이 확 꺾였는데 결정적으로 8개 중에서 4가지 지표에서 중국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economic capability,
중국 경제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심각하게 무슨 단순히 경기 불황이 아니고 이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에코노믹 케이퍼빌리티 저하는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퓨처 리소시스. 요거는 이제 뭔가 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인구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느냐, 경제적인 트렌드, 또 군사적인 능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미래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수를 맹기는 건데, 여태까지 쭉 미국이 중국한테 이렇게 뒤져 있었습니다. Future resources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막 신흥 강국으로 팍팍팍 큰 거고 밝은 미래를 가졌는데, 처음으로 이 지표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크죠. 외교적인 영향력. 금년에 중국 외교 죽었죠. 완전 죽었죠. 뭐 늑대 이거 EU 가서 왕이 외교부장이 하다 뭐 독일 그 장관하고 들이붓고 뭐 가는 데마다 홍콩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왕따 당하고 남중국해에서 뭐 이 영토 분쟁 때문에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하고 막 그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문화적인 영향력. 이것도 이제 공자하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많은 나라에서 쫓겨나고 중국 문화가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나빠진 세계의 차이나에 대한 이미지 저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마이클 플리러버가 이 페이퍼에서 한 이야기는 이런 추세면은 중국 멍은 절대 네버 절대 뿐만하다. 그 팬데믹 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중국은 계속 에이시아 파워 인덱스가 늘어나고 미국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면 2030년에 중국이 미국을 국력 측면에서 추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년 한해 중국이 갑자기 막 추락하고 미국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2030년에 당초보다 그 사이 뭐 팬데믹이니 뭐 여러 가지 미중 패권 전쟁 요인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경제적인 경제력 잠재력을 가진 나라는 United States of America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제는 중국 경제의 약점이 이 중국의 공산당 위주로 점점 나가고 이제 비민주화 쪽으로 나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국가 운영 방향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고 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가 뭐 대응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갖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중국 경제가 디클라인 이렇게 뒤지고 있고 중국 경제가 점점점 몰락하는 현상이 베이징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베이징 정보 관료들이 대응한다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해왔는데 앞으로는 안 될 거라는 어떤 비판적인 그 견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크게 이제 중국의 구조적인 약점 첫 번째가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중국이 여태까지 중국이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게 뭐 이 생산 활동을 하는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외국 기업이 투자해서 팍팍팍 물건 맹기로 내고 세계 시장에 수출했는데 앞으로 30년 후면 중국의 노동 인구가 20% 줄어든다는 거. 아, 이거 어느 나라한테 심각한 거죠. 중국이 그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마이클 플리 러브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막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거. 정부가 무슨 보조금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우리보다 20년 앞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고 결국은 중국한테 추월당하지 않습니까? 고령화 터널에서 헤매다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노동력 부족 또는 중국이 초고령화 터널에 들어갈 때 이 겪게 될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중국의 이제 구조적인 약점이 이게 민주국가가 아니고 이게 통제하는 국가가 되면은 이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Chinese people은 중국인들이 그 사이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자유의 맛, 약간 상대적이지만 민주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Chinese people을 다시 마오쩌둥 시대의 약간 통제적인 시스템으로 가려 그러면 국내 정치적인 안정, 즉 치안 유지를 해서 엄청나게 공안에서 내려가죠. 뭐 신장 위구르 홍콩 사태로 막 데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막으려면은
공안해선이 우리나라 경찰해선입니다. 군사멍, 중국멍 그러면서 한국멍 팍팍 찍어내고 이 미사일 맹기려면 또 국방비가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 두 가지 막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안해선, 경찰해선과 국방해선이 잠재적으로 중국의 성장 동력을 압박하죠. 물론 국가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이 비생산적인 치안 유지하고 국방비 팽창에 많이 쓴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약점이고 세 번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아무리 정부가 인프라나 이런 데 돈을 퍼부으면서 투자를 해도 이 투자의 한계 수익이 감소한답니다. Diminishing return to investment.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단위만 투자하면은 1000이라는 결과가 있으나 지금은 100단위 투자해도 500, 30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거기다 또 겹친적으로 이 통계를 보면 중국이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약점 네 번째는 이 중국 발목을 잡는 중국의 해양 굴기인데 저 사진에서 본 듯이 중국이 해군력을 양성해 갖고 미국한테 도전하겠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이 함정을 찍어내고 있는데 마이클 폴리 러브이하면 이런 식으로 찍어내면은 양측 팽창을 해서 언젠가는 숫자 면에서 세계 최대 해군력이 되지만 문제는 이 막강한 해군력으로 평화 유지나 평화롭게 국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과 끊임없이 분쟁을 벌인답니다. 이 배가지고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하고 막 그렇게 이 충돌을 벌이고 타이완 무력 침공했다고 난리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쪽에 막 해군기지면이니까 인도하고 갈등을 벌였고 그러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점점 왕따 당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약점인데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게 초강대국 슈퍼파워가 되려면은 중국이 꿈꾸는 게 초강대국 아닙니까? 되려면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도 갖춰야 된다. 중국은 하드파워 측면에서는 막 경제력 뭐다며 해군력 막 키우고 있는데 소프트파워는 동맹이 많아야 되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국은 동맹이 변별한 동맹이 없어요. 북한 파키스탄 그 정도고. 그다음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화적인 영향력이 쭉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그냥 계속 이렇게 추락하고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죠. 특히 이렇게 중국이 존경받는 측면에서는 퓨 리서치라고 국가의 이미지를 이렇게 매년 조사하는 연구기관이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엔타이 차이나에 대한 그 센티멘트는 반중 감정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약하다는 게 초강국이 될 수 없는 경제적인 구조적인 약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외교 있지 않습니까? 작년 초에 그냥 이탈리, 스페인 같은데 마스크 팍팍 갖다 주면서 굉장히 외교를 했는데 그때 약간 역풍 받았죠. 이 스페인 같은 데 뜯어보니까 마스크가 불량품이고 의료 장비 같은 테스트기 같은 게 이제 불량해서 반품하고 그랬는데 약간 거기서 약간 중국의 스타일 구겼고 그 다음에 또 백신 개발하니까 중국제 백신을 그냥 처음에 동남아, 인도, 태평양에 팍팍 주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미국은 그렇게 팍팍 주질 못했어요. 왜냐면 아메리카 먼저 마치겠다 그랬는데 금년 10월까지 이렇게 이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에 준 백신을 보니까 미국은 약 900만 도수를 줬는데 중국이 그간 같은 지역의 중국이 약 두 배 정도를 미국이 줬다니까 역시 초기에는 이제 중국이 백신 예고도 이렇게 잘했는데 미국이 확 따라보니까 이것도 추월당하고 그러니까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안쪽에서도 안 되고 밖에서 중국 뜻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플리 러버가 또 한 가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이제 어설프게 철수하고 진짜 완전히 미국이 망신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에게는 실패다. 이제 앞으로 중국한테 뒤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비판 논자가 많은데 마이클 플리 러버 이야기는 그건 아니다. 이거는 전 세계 미군을 재배치할 계획을 이미 백악관하고 미 국방성이 만들고 있고 그 재배치 계획의 기본 방향이
중동에서 미군을 빼내가지고 아시아 쪽에서 엔타이 차이나 아젠데 넣겠다는 거다. 이거는 인도태평양에서 차이나에 맞서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동맹을 돕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오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미국 간의 안보에 대한 신뢰는 강화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있어서 중동에서 병력을 빼갖고 뭐 동아시아에 재배치하는 거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좀 질서 있게 사전에 준비를 잘했고 철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 생각에 야 진짜 우리가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이고 이제 미국이 그 사이 약간 좀 이렇게 좀 후들후들 되는데 미국이 다시 이 세계 제 최강의국으로 떠오르는구나. 뭐 우리가 듣기는 좋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반문해 보고 싶은 게, 야 이걸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에는 상당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호주의 노이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는 연구기관의 리서치고, 그것도 박사 한 명이 뭐 끄적끄적 페이퍼 써서 발표한 게 아니고 아주 그 시스테매틱하게 8가지 지표로서 국가의 어떤 국력의 추이를 아주 심층 분석한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첫 번째이고, 두 번째 Foreign Affairs에 실렸다는 얘기입니다. Foreign Affairs가 세계적인 그 저널로 아무 페이퍼나 실어주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들도 분석을 해야 하고 Reliable, 믿을 만한 페이퍼니까 실어준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 요새 호주가 중국으로 등을 돌리고 친미로 확 돌아서니까 이 로이 연구소도 뭐 친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미국의 좋은 지표만 이렇게 뭐 분석한 거 아니냐는 우리가 반문과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과거 그 기간 동안은 미국의 지표가 점점 나빠지고 중국의 지표가 좀 좋아진다고 객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는 상당히 근거가 있고 우리가 믿을 만한 보고서라고 하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 느낀 거는 이거예요. 어느 정도 큰 추세,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이렇게 경쟁력을 되살리고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앞으로 힘들 거라고 잘 예측하고 있는데, 작년 초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 중국은 막 확 국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빨리 이렇게 잘 극복했는데, 미국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년에 중국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미국은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년 들어서 그런 추세가 계속돼갖고 중국은 계속 성장하고 미국은 계속 헤매고 막 마이너스 성장하면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미국 경제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한 것보다 견실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중국은 특히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마오이즘, 그다음에 점점점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심각한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 그러는데, 이거는 꼭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전에는 중중국의 함정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은 또 중국들은 아주 특수하게,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면서 뭐 이 선진국에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내재적 어려움에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은 그렇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승승장구해야죠.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